여수 선착장에서 배로 1시간. 크고 작은 섬들 사이로 아름다운 섬 하나를 만난다. 주위의 작은 섬들을 거느렸다고 붙여진 이름 개도. 멸치 말리기가 한창인 요즘 친절한 바닷바람이 그저 고맙다. 나 물방울 뜨면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왜요? 어찌 사람이 좋고 친절한지. 좋아. 좋아 사람이 그리 좋아. 남답고. 누구? 누가 좋아? 아 배달도. 아싸 저 일찍 얘기하네. 좋아. 아니 저 우리 아들 한동갑인지. 겁나게 좋아. 무전처럼 사람들이 난다던가. 남답고 벌써 서고. 섬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한 이 사람. 섬 구석구석 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는 개도의 단 하나뿐인 우체국. 그 우체국에 단 한 명뿐인 집배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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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3살 이중렬 씨다. 서해 바다 끝자락의 아름다운 섬 개도.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은 잠시뿐. 사람들은 이곳에 머물려 하지 않는다. 찾아오는 이보다 섬을 떠나는 이가 더 많기 때문이다. 떠나보내는 것에 익숙해진 섬 개도. 서울 여의도 크기만한 이 섬이 바로 집배원 이중렬 씨의 일터다. 그런데 택배를 가지러 간다는 사람이 주소도 없이 이름만 달랑 적어놨다. 이름만 보면 이제 동네분들 뭐 어디 누군지 거의 아시겠네요. 예, 이름 뭐 심지어 자녀분들 외지에 살고 있으면서 가끔 들어오는 자녀분들 이름까지도 거의 알다시피 했네요. 섬 전체 인구래야 천여 명의 300여 가구. 주소가 필요하겠는가? 이름 하나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돈은 여기서 내실까요? 아, 오랜만에 물을 주면서 친구를 나한테 하면 돈을 내고 주는데. 네. 부모라서. 얼마 있어? 2만 원이요? 응, 2만 원. 약간, 무게를 받아봐야 하는데, 요거 다섯 개. 그쪽에만 나만 내고, 나중에 필요하려고, 나오면 또 갖다 드리고. 요거, 요거, 감이요. 12년에 한 번씩 갖다 주자. 아이고. 깨지래.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젊은이들이 별로 없다 보니 노인들은 그를 자식처럼 챙긴다. 12월 들어 부쩍 택배가 많아져서 중년 씨도 바빠졌다. 김장철이면 늘 그랬다. 식구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도 담근다. 전부 도시에 가 있는 자식들에게 보낼 것들이다. 맛있네. 한 나무도 맛있어. 아니 한 포기 주는 날 그거 밥 먹으라. 그다 포. 그 비닐 하나 더 비워줘라 그래. 가만히 있어. 필요수가 못 나가대. 멀리 있는 자식보다 가까이에서 자주 보는 중년 씨가 어르신들에겐 더 살갑다. 중년 씨 덕분에 제작진도 한 입 얻어먹는다. 자식 같은 이웃에게 김치 한 포기가 뭐 그리 대수겠는가? 아이고, 김치가 겁나 맛있어. 잘 먹을게요. 예, 예. 배달하면서 드릴게요. 예, 드십시오. 이곳 섬 사람들은 아마도 받는 것보다는 퍼주는 게 훨씬 더 익숙한 모양이다. 자, 그러다 보니 우체국도 덩달아 늘 바쁘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체국 직원들을 챙기는 주민들 때문에 오히려 난감할 때가 많다. 주는 정을 사양하는 것도 참 못할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 우체국엔 늘 섬 주민들의 정이 쌓여 있다.
고생 많이 하셔서 맥주 한 잔하고 드셨어요. 그런데 그 정이 지나치게 넘쳐서 탈이 날 때도 많다. 두 포기를 덜어내고서야 겨우 중량을 맞출 수가 있었다. 할머니들이 자식들한테 어쩌면 조금이라도 더 보내려고 그리 담지 마라 그래도 꼭 많이 담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게 덜어낸 김치를 돌려주는 것도 이중열 씨의 일이다. 그런데 업무 시간에 목욕탕에는 또 무슨 일일까? 계십니까? 형님, 여성리에 김옥희 할머니라고 오셨을 건데, 우체국에 택배를 보냈는데 김치가 많이 넘어가고, 우체국으로 빌려주시오. 우체국에 들어온 택배는 하루에 한 번, 오후에 들어오는 배로 섬을 떠난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했다. 자식의 부모 사랑이 부모의 자식 사랑을 따라갈 수 있을까?